항공우주 미래 인재 육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오산에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존스 홉킨스나 옥스퍼드에 있는 전문가들께서 실제 말씀하신 이 AI 클러스터와 이 실제 산업 간의 어떤 연결이 과연 가능한지. 플랜카드도 보고 김 후보님의 공약사항 중 항공우주 미래 인재 육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이 부분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소 청사가 설치되고 또 전남은 우주발사체 핵심기지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은 또 R&D 센터가 있고요. 어떻게 오산에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공 AI 우주 인재 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할 때 제가 아무래도 교육계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런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이런 다양한 반도체 기술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잘 접목시키는 그런 학교들을 만드는 것에 중점에서 제가 이 공약을 말씀드린 거여서, 아무래도 차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미래학자로서의 또 그런 그리는 모습하고는 용어의 해석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AI, 뭐 항공, 우주, 미래 인재 육성을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컨텐츠를 학교에 고유한 어떤 특성을 좀 컨텐츠를 넣는 방법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에서 새마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과학 특성화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입시 결과도 상당히 좋은 명문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고처럼요. 그런데 그것을 새마고뿐만 아니라 오산고라든지 다양한 학교들에다가 우리가 과학중점학교라는 이름을 넣고, 또 거기에 관련된 AI, 항공우주, 그리고 그런 것에 관련된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실제 학교 현장에다가 수업시간 50분에 최대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의 어떤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쪽에 저라는 사람의 20년의 강의 경력이 녹아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고등학교에 우리가 중점 교육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뭐 AI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어렵게 받아올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어려워할까를 찾아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학교에 넣겠습니다. 네.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오산시의 전 세계에 그 존스 홉킨스나 옥스퍼드에 있는 전문가들께서 유명한 석학들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또 글로벌 AI 협력 센터를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오산시의 사업체 현황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또 도소매업, 또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숙박 음식업 등이 있는데, 실제 말씀하신 이 AI 클러스터와 이 실제 산업 간의 어떤 연결이 과연 가능한지. 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산에 현재 있는 산업과 경제만 가지고 오산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고 1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오산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혹은 글로벌한 여러 자원들이 오산으로 들어와야 오산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산에 공천이 되고 여기서 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산이 다음 대한민국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오산이 다음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때 오산 시민의 입장에서 그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산이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산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이런 청사진이 있고 이런 산업이 있으니 국비를 지원해달라, 혹은 국내외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경제들이 외부에서 흘러올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더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을 AI, 글로벌 AI 클러스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AI 산업은 특징적으로 거대한 공장이나 아니면 거대한 산업시설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산은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R&D 센터를 구축하고
그 R&D 센터가 국내에 여러 재원들을 유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오산의 연구 혹은 산업 연계성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은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들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연구를 통해서요.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AI 클러스터가 다른 많은 첨단 지식 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산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네, 당장 우리 국회의원 임기는 올해 이제 5월 말,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장 시급한 현안들이 저는 솔직히 더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10년을 내다보신다고 하니 그래도 저는 지금 현실에 집중한 문제들에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오산에 이 제조업이 좀 많고 또 누업단지, 가장산업단지처럼 산업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픈 AI나 뭐 이런 구글 AI처럼 AI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산업들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에 대한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미 오산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산이 가진 기간 산업들 장점들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AI 관련 지식산업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미래의 청사진을 10년 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맞고 있는 도시는 적어도 5년, 10년, 15년 단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청사진을 국가의 미래 전략과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긴 호흡 안에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어떤 전략적으로 들어와야 될지 그리고 당장 내년 사업은 어떻게 들어오고 그 자원들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계획들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합이 돼야지 사실 한 도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들은 결핍 그리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특정 아이템으로 인한 산업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도시는 대대적인 발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인 것입니다. 저는 오산에 그런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산이 경기도에 훨씬 더 중요한 도시가 되고 경기 남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향후 올 5년, 10년, 15년에 굉장히 빠른 미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 전환을 선점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 전환을 선점을 해서 결국 오산에서 만들어진 산업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걸 하는 게 미래학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을...